그런데 제가 구입한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3K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5K 제품을 샀냐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니의 알파 6400, 그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구입을 하고,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제품은 좀 괜찮게 잘 샀다 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다른 리뷰들도 엄청 많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네, 바로 이 제품인데 조비의 고릴라포드 5K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삼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절형 삼각대여가지고 좀 자유자재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쓸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은 5K 제품인데 흔히 이런 형태 조비 고릴라포드 삼각대라고 한다면 1K, 3K, 5K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스마트폰 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K 제품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뭐 똑딱이 카메라,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RX100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3K로 좀 충분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5K 같은 경우는 큰 DSLR 좀 그런 것들을 장착할 때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입한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3K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5K 제품을 샀냐라고 한다면 제가 렌즈를 구입한 게 18-105mm. 그 렌즈를 쓰고 있다 보니까 렌즈가 은근히 조금 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렌즈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K를 쓰게 되면 혹시나 제가 이제 지지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때 조금 꼬꾸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좀 여유롭게 구입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5K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튼튼해가지고 그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게 5kg까지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뭐 현존하는 웬만한 DSLR 그런 것들을 아마 지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좀 단점으로 한다면 이거 자체가 무게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들어봤는데도 얘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대충 체감,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 한다면 소형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 네, 그 정도로 해서 무게가 조금 은근히 나가가지고 남자분들이 아닌 뭐 여성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이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조비의 고릴라포드 이 제품을 들고 다니는 목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촬영하려고 좀 그런 목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남자들도 조금 무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DSLR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소니 알파 6400에서 어떤 그림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고 촬영을 했을 때 화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했던 DSLR 제품이고요. 이거는 니콘 5100, 그 다음에 렌즈는 시그마 1770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크기는 대충 한이 정도. 만약에 들었을 때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DSLR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무겁다 보니까 한 손으로 들기에는 솔직히 조금 힘들고, 보통 뭐큰 삼각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울 때 그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중 지지하는 것을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세워둘 수도 있고 이렇게 목을 여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지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렌즈가 좀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 하중을 좀더잘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장점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하중의 힘을 좀더 분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유용한 네, 삼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걸로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커버력을 좀 가지고 있고, 좀더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가면 이제 멈춰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고정을 안 했다라고 해도 원래 고정을 하면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살짝 풀었을 때 네,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고정할 때 부담 없이 조여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각 부위마다 이런 식으로 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쪽,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제품을 들고 있는데 확실히 무거워가지고 지금 팔이 조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제품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팔힘을 조금 기르셔야 이 제품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관절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꺾을 수가 있어요. 그 꺾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이쪽 보시면 여기 봉이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데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매달린 상태로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힘이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 하는 것도 의외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류의 삼각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관절을 이제 옮길 때마다 많은 양의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밖에 좀 다니게 되면 좀 간편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이제 삼각대를 이제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되니까 매번 이제 짐이 막 가방에다가 그다음에 보따리 같은 이제 가방도 막 들고 다니고 해가지고 진짜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가방에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고 다녀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진짜 잘산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국내에서 좀 가격 조회를 해보니까 한 15만 원, 17만 원, 한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한 12만 원, 14만 원, 한그 정도 사이에 살 수가 있거든요.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구입을 하니까 한 3, 4일 정도 만에 이 제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사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뭐 해외 직배송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이라도 좀더 저렴하고 뭐 해외 배송을 조금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알파 6400그 제품에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끼는 장면은 알파 6400으로는 좀 보여드리기 힘들어가지고 오즈모 포켓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착한 화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을 들고 제 얼굴을 촬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네,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고릴라 팟을 들고 쭉 뻗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얼굴을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세트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한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팔이 엄청 떨려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들고 다니면 될것 같고, 만약에 유튜브 촬영으로 계속 이걸 사용하신다. 그러면 팔힘을 어느 정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들고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고 촬영을 하거든요. 이쪽을 한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저를 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었을 때 만약에 렌즈가 화각이 좀 좁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 자체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포드를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워.